대한항공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또 자산 매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로 연결된 하늘길이 끊기면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이 90% 이상 줄면서 1분기에만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에 대해 일반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지분 약 30%를 들고 있는 지주회사 한진칼 역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칼은 내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번 대한항공 이사회에선 기내식과 항공정비사업부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대한항공에 추가 수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유상증자, 서울 송현동 부지를 비롯한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안을 원활히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